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다루었던 다른 소식들보다도 이 후속 정보가 없어서 대체 나오긴 하는 걸까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GTX 2060 소식입니다. 이미 경쟁사인 AMD에서 GTX 1060을 겨냥한 RX 50을 출시했고, RTX 시리즈는 여전히 뭐 순탄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출시된 RTX 라인은 이전 GTX 1000대 모델 대비 플래그십 라이너의 제품들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 선호 모델급인 60 라이너의 세대 교체는 언제쯤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만, 파이널 판타지 15는 뭐 이제 게임으로서의 네임밸류보다는 출시 예정의 그래픽 카드를 찾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파이널 판타지 15의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다리던 2060의 이름이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GTX가 아닌 RTX 2060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제품은 출시될 때까지는 100%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부터 RTX 2060으로 명칭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엔비디아가 RTX 2060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 모델에는 12나노 공정 기반 TSMC에서 생산한 TU116 칩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외의 모든 스펙 관련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뭐 추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도 없어요. 누출된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어차피 이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는 뭐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고화질 프리셋 옵션으로 3840에 2160 해상도로 테스트된 자료임을 감안하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RTX 2060은 GTX 1060 6GB 모델 대비해서 30% 이상 뛰어난 성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0 모델 라인업의 공식 후계자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RTX 라인업이 보여주는 뭐 이전 세대보다 우수한 성능에 이전 세대 대비 해당 모델의 윗모델과 비교했을 때뭐 소폭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는 이 성능식이 이 모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GTX 1070 모델 대비해서는 한6% 정도 살짝 뒤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AMD RX 550보다는 22% 우수한 성능 수치를 보여준 것을 보면, 만약 이 모델이 엔비디아의 전통적인 60 라인업의 차기 모델일 경우 또다시 AMD의 메인스트림 제품 시장 공략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정보는 여기 테스트된 2060이 모빌리티 버전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벤치 자료를 보면 GTX 1070 맥스큐 모델보다 상위 점수를 보이고 있고, GTX 1070보다 소폭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 버전이기 때문에 GTX 1070보다 소폭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데스크탑 버전이라면 GTX 1070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뭐 이런 의견이에요. 뭐 상대적으로 모빌리티 버전이면 데스크탑 버전보다 수치가 적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데스크탑 버전일 것 같아요. 제한적으로 유출된 정보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나저나 GTX 1060 리프레시 버전도 조용한 마당에 이 제품의 출시일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량 급감으로 인해서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고가 문제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당분간 미드레인지 시장, 특히 뭐1060 같은 경우 시장에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제품 공급을 보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기사로 다루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패스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 1060 리프레시도 감감무소식이고요. 이 녀석도 언제쯤 나올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